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참 좋은 기사 소개해 드립니다. 지금은 이제 좋은 기사가 사실 거의 없고요. 이 기사가 군계 일학이다. 그러니까 유일하게 참 좋은 기사. 그런데 아주 따뜻하고 시원하고 후련한 이런 기사. 어떻게 이런 기사를 지금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은 기사인데요. 자, 그것은 톱스타 뉴스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입니다. 톱스타 뉴스 잘 아시죠? 자, 톱스타 뉴스의 김성희 기자입니다. 자, 우선 이 제목을 읽어드리면요. 김호중 팬덤 아리스 한터 스타 차트 1위 달성하며 음악과 법적 지원 총력. 자, 이 기사가 제목이 길고요.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.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? 김호중 팬덤 아리스 한터 스타 차트 1위 달성하며 음악과 법적 지원 총력. 자, 이겁니다. 제가 링크를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걸어드릴 테니까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자, 우선 이 기사는요, 이제 유일한 뉴스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이제 이렇게 기사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죠.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. 그래서 아주 좋은 기사를 썼고요. 그 다음에 시선이 참 좋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어떤 경우를 보면서 안 좋게 보기도 하지만 또 좋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좋은 시선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시선도 좋은 쪽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또 김호중 가수와 김호중 가수의 그 팬덤 아리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또 따뜻한 가슴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은 기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특히나 좋은 것은요. 지금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사고도 없을 때에는 다들 이제 이 숟가락 얹어가기 위해서 또 묻어가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 쓰고 좋은 거 쓰고 다들 이렇게 막 띄워주고 올려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런데 잘 나갈 때 이렇게 띄워주는 기사 그거 누가 못 씁니까? 안 그렇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이런 기사를 딱 쓰니까 지금 시기에 쓰는 이런 기사 이렇게 이 기준으로 볼 때 특별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아무 일 없었을 때 잘 나갈 때의 기사는 기사로 딱 비교해 보면 평범하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도 이런 기사를 안 쓴다. 그런데 이 톱스타 뉴스에 김성희 기자만 썼다. 그래서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이것은 이제 바리톤 곽상훈님하고 좀 비슷한데요. 뭐냐면 지금은 다들 몸살이니까 커버 안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바리톤 곽상훈님은 지금 커버를 새로 한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커버했던 곡이 남아있는 이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커버를 봄날에와 함께 가줄래 두 곡을 새로 커버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다들 뭐 몸살이는 때에 커버했으니 자, 그 생각이나 인성이나 이 자세 꾸준하고 그다음에 힘들 때도 내가 동일한 신뢰감을 갖게 해주는 이런 좋은 것이잖아요. 그래서 마치 이 음악으로 노래로 따지면 곽상훈 바리톤처럼 이 톱스타 뉴스 김성희 기자의 제목 김호중 팬덤 아리스 한터 스타 차트 1위 달성하며 음악과 법적 지원 총력. 자, 이렇게 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기자 중에 말하자면 이 바리톤 곽상훈 멘탈, 바리톤 곽상훈님 같은 스타일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성악계의 김호중 테너를 이해하는 사람 현재로서 곽상훈 바리톤 또는 기사 중에서
김호중 가수와 그 팬덤 아리스를 좋고 따뜻하게 보면서 긍정적 그 이상의 기사를 쓴 톱스타 뉴스의 김성희 기자. 아,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우리도 또 이런 톱스타 뉴스의 김성희 기자의 이 기사 링크를 눌러서 보면서 또 많은 덕담을 하면 좋겠죠. 그래서 이런 기사가 많이 보면 또 많이 뜨고 이러거든요. 관련 뉴스에서 관련성 깊은 뉴스라고 이렇게 체크할 때 이제 많이 본 뉴스들이 상위권에 이렇게 뜨니까 이런 기사들이 기사의 상위권에 뜨고 이런 기사들이 인기 기사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모처럼 정말 군계 일학처럼 시원하고 후련하고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초긍정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제 목소리를 스피커로만 들으셨지만 그냥 생목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